위원님. 네. 그럼 김현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. 네. 이렇게 여당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반드시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를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. 여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과거와 관련된 얘기가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뭐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. 그만큼 논리적으로 궁색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도둑을 신고하니까 신고자를 수사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실정입니다. 최근에 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 비서관이 고발 사주를 했다. 그거 내가 한 거야. 라고 자기 고백까지 한 마당에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 때로 비판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,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청부 민원이 제기된 것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.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행위를 방심위를 통해 방통위가 한 적은 없습니다. 1기부터 5기까지 방통위는 이렇게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방심위도 다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권의 불리한 이슈 또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행동은 했지만 이렇게 부당한 행동을 한 것은 윤석열 정권, 김건희 부부 정권이 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. 유일임 위원장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연임이라는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위원장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. 오늘 저희가 미처 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 비서관의 존재를 몰랐던 시기에 증인을 채택했는데요. 이분을 오후에 저희가 2시 이후에 속게 되는 청문회 때 증인 채택은 안될것 같고요. 참고인으로 불러서 본인이 주장한 바,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서 그 오후에 우리가